성남 FC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성남시청 공무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산건설이 가진 땅을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성남 FC의 광고비를 주도록 흐름을 설계한 실무자입니다. 그 윗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기업을 상대로 성남 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실무를 담당한 성남시청 전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후원금 계약이 있던 2015년 두산건설은 20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성남 정자동 땅의 용도 변경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고층 빌딩을 지어 막대한 이득을 봤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용도 변경이란 현안과 성남FC에 준 후원금 50억 원이 무관치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김 씨 직책인 전략추진팀장은 당시 성남시청 직제상 정책기획과 미칩니다. 정진상 실장은 당시 성남시에서 정책실장으로 불렸습니다. 성남시 전 관계자는 정진상 실장의 비서실이 지시를 내리면 정책기획과가 계획을 만든 뒤 실무부서에 내리는 형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실장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또 성남FC에 돈을 준 두산건설 전 대표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